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미국의 렌트카 업체 중에 1위 업체가 허츠인데 그 허츠가 아주 경영난을 겪고 있을 때 2년 전이었나 1년 전이었나 모르겠는데 자사의 렌트카를 뭐 절반 이상을 테슬라 차량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이 그냥 갑자기 폭등하는 거의 다 죽어가던 회사가 그런 기적을 이뤘는데 허츠라는 회사가 어떤 포섭으로 해필이면 테슬라 차량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전기차를 굳이 하려고 하면은 테슬라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일단은 공급이 안 돼요. 그 대량의 공급을 어느 회사가 해줄 겁니까? 테슬라도 못하는데 다른 회사가 가능합니까? 못하죠.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계적인 이유인 거고요. 렌트카 업체에서 굳이 전기차를 도입하려고 하면은 테슬라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전기차는 이미 차 자체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기차를 대량으로 도입하려고 하면은요, 그 차에 뭐 온라인화도 해야 되고, 그 자기 관리 시스템하고 연결해야 되고, 뭐 이런 차 이외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게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그런 부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을 선택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객들 유인 효과가 테슬라가 가장 클 거라고 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테슬라 카 OS라 그래야 되나? 이거 하나로 다 제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 이거는 이 컴퓨터가 항상 온라인에 접속돼 있습니다. 원격 관리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일례로 이 프로필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건데요. 어떤 고객이 모델3를 빌렸어요. 모델3를 빌려가지고 이 프로필에 이 시트 위치, 뭐 핸들 위치 이런 것만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제 회생제동 강도라든지 뭐 엄청나게 많은 설정이 이 개인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테슬라 앱을 깔아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언제든지 테슬라 차량의 모델3를 다시 빌린다 그러면은요. 이 앱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허츠에서 허가한 차량에 접근하기만 하면은요. 그냥 자기 차처럼 이 프로필이 그냥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고객이 한번 저장된 프로필로 앱에 로그인만 하면은요. 미국에서 빌리든 멕시코에서 빌리든 뭐 필리핀에서 빌리든 자기 차처럼 개인화된 프로필이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 운행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객이 다음에 어떤 차를 또 대여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또 관리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아 여기서 어디서 고장 났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뭐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앱에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앱에서도 지금 그 기아 능기에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0km 이 주행 속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주행을 합니다. 지금 여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5km 여기는 여기도 5km 이게 조금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정확합니다. 이렇게 아주 주행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세우면은 또 여기서도 승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잖아요. 그럼 문을 연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파킹된 것까지 알아. 그러니까 그냥 이 앱에 접근을 하기만 하면은 고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주차된 상태인지, 기아를 넣었는지 뺐는지도 다 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어디서 고장 났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위치 있죠. 위치를 누르면은 여기에 차량의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 지금 서 있잖아요. 주행을 하면은 주행하는 동태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 차가 움직이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화살표로 다 표시가 됩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비용으로 관리 시스템이 이미 갖춰진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전기차를 채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차는 조금 싸요. 근데 그거 다 온라인화하고 이런 GPS 시스템하고 이런 거의 OS 하나를 개발해야 되고 그걸 또 연동하는 온라인화로 또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